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대대학교 일어일본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본어를 전공했는데요. 지금까지 4년째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일본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가족여행 때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때 너무 재미있어서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미있게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과에 관심이 있거나 지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영어 일본어과를 졸업했는데요. 처음부터 외고를 지망했던 건 아니었고 일반고에서 입시를 준비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고를 진학하면 좀 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외고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외고는 생기부를 잘 써주신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사립학교다 보니 한 학교에 오래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고 입시에 대해 잘 아셔서 생기부를 잘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고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베이트 대회나 전공 스피치 대회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생기부에 잘 녹여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수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고의 단점도 있는데요. 내신 성적을 잘 받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요즘 학교에 잘 없는 야자도 있을 정도로 다들 늦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만약 현재 외고에서 입시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생기부를 잘 챙기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생기부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의 많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고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도 일본과로 진학해서 느낀 점은 대학교의 일본어과 대학교의 일본과는 배우는 것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1학년 때는 고등학교 때 했던 기초와 비슷하지만 2학년부터는 JLBT를 위한 과목들도 있고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과에 오타쿠 많다던데 진짠가요? 사실이긴 한데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전공했던 경험과 현재 대학교에서 일본과를 전공하고 있는 경험을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